2020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시위가 어제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세관 보호국을 없애는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영리재단 자금 선거 유용 소송에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낼 것을 판결했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다인 46개의 CES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전범기인 우길기의 2020 도쿄올림픽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시위가 광복회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공동 추진으로 어제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어제 오후 맨하탄의 최대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도쿄올림픽 우길기 반대 삼보일배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나치기 사용은 금지하고 우길기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며 백인을 학살한 나치는 반인류죄로 처벌하면서도 아시아인을 학살한 일제를 묵인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시위에 동참한 한인 동포들은 북소리에 맞춰 맨하탄 도심을 행진했고 우길기에 도쿄올림픽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문 전단지를 뉴욕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시위대는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나치 문양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부각하겠다는 의미로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와 우길기를 나란히 배치한 수십 개의 만장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현수막과 만장에는 일본 극우 진영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김 회장은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상하이에서도 삼보일배 시위를 이어가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삼보일배 퍼포먼스에 맞춰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한국의 문화재와 기술력, 음식 문화 등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광고물이 상용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보호국을 없애고 이민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더욱 진보적인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캠페인은 어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을 넘어선 더욱 진보적인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국토안보부 조직 재편으로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세관 보호국을 없애고 추방 단속, 국경수사 등 권한을 법무부로, 세관 업무는 재무부로,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업무는 국무부로 이전시키며 이민 이슈를 국가안보와 분리시켜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또 ICE의 대규모 단속을 일시 중지 명령을 통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이민 비자 제도 변경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 직장에 묶이는 일을 방지하고 배우자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임금 상향 조정, 계절 노동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서류 미비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한다는 입장도 꾸준히 고수하며 이번에는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는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혁신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과 임시 보호 신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류 미비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샌더스의 이민 정책은 또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 공적 부조 규정, 이민자 가족 분리, 난민 신청자 멕시코 대기 정책 등은 모두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비영리재단 자금을 선거에 유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낼 것을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설리안 스케플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재단을 통해 모금한 기금을 캠프에 활용했다며 재단의 수탁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또 트럼프가 뉴욕의 다른 비영리재단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를 포함한 세 자녀가 연방과 주정부의 선거 자금법을 위반하고 비과세 대상인 재단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정에서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전후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기업 경영자로서도 소송이 잦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정적을 겨냥해 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피소와 고소가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에서 영주권 문호를 관할하고 있는 찰스 오펜하임 국장은 한국인들에게 EB-5 투자 이민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 투자 이민 신청자들의 현재 대기 기간은 3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이민 전문지인 EB-5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배정돼 있는 투자 이민 영주권이 연간 700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2천 명 이상이 신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EB-5 투자 이민 신청 서류가 가장 많이 적체되어 있는 중국인들은 무려 16년 2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베트남 출신은 7년 1개월, 인도는 6년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연방 국무부는 예측했습니다. 반면 대만 출신은 한 해 700개의 영주권을 놓고 1년 9개월, 브라질 출신들도 한 해 700개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 1년 4개월을 대기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국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시골 지역이나 고실업률 지역의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 최저 투자 금액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의회를 통과한 세입자 보호 강화 규정은 코어업 쉐어홀더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입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 등은 코앞 콘도위원회 등 주택조합과 함께 지난 6월 주의회에서 통과된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제 새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보증금 또는 선불이 한 달치 월세를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된 조항에 세입자가 쉐어홀더가 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코앞 콘도위원회의 밥 프레드릭 위원장은 이는 관행적으로 한정적인 재정 상황에 세입자가 코앞을 구입 렌트할 때 한 달치 렌트 이상을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받는데 이는 새로운 세입자가 유지 보수비를 체납했을 때 이를 부담해야 하는 기존 코앞 쉐어홀더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잠재적 세입자가 코앞 쉐어홀더가 될 경우 코앞 보드에서 $20를 초과하는 백그라운드 체크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세입자이자 코앞 쉐어홀더가 렌트를 기한의 5일 초과해서 미납할 경우 인증된 우편 외에 통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4월 15일 마감하는 세금 보고 시 적용될 2020년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 구간 기준이 소폭 오른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2020년 개인소득세율에 따른 소득 구간과 표준 공제액 기준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 세금 보고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득 구간이 125에서 $1,325 올랐습니다. 연소득 $9,875까지 10%, 초과 금액부터 $4,125까지 12%, 그 외 $85,525까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보고 시 $19,750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소득부터 $8,250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액도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 보고는 $12,400, 부부 합산 보고는 $24,800로 각각 $200와 $400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등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은 $19,500로 $500 상향 조정되며 공립학교 교사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의 은퇴연금 플랜인 403B, 공무원 연금인 457 플랜, 연방정부의 드리프트 세이빙 플랜에 연간 최고 $19,5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는 세금 보고를 하며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 혹은 항목 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들이 받는 혜택인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상한선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최대 $6,660로 2019년에 $6,557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입양에 따른 세금 크레딧은 $14,300로 2019년에 $14,080에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0을 앞두고 역대 최다인 46개의 CES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LG전자는 16개의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어제 발표한 총 28개 부문에 걸친 CES 혁신상에 삼성전자는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TV, 오디오, 모니터, 생활가전, 모바일, 반도체 부문에서 46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TV와 모니터 부문에서는 마이크로 LED 기술, AK 화질과 사운드 기술, 라이프스타일 TV, 게이밍 모니터 등이 수상했으며 특히 TV 부문은 9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생활가전 수상 제품은 2020 패밀리 허브와 29 인덕션 더 플레이트 등입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가 최고 혁신상을 받는 등 웨어러블, PC,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등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수상 제품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 3개가 선정됐습니다. LG전자 OLED TV는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으며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고 올해 출시된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도 수상했습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3종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크래프트 아이스 냉장고와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그램 17 노트북, 사운드바 등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뉴욕시 지하철 증오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 증오범죄 신고 건수는 6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오범죄 전체 건수인 44건을 이미 5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종차별적인 그래피티 증오범죄는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유대인을 겨냥한 반유대주의 증오범죄가 39건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상징인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가 지하철 안과 화장실, 역사 기둥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트랜짓은 인종과 종교, 성별, 국적, 종교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해 행해지는 증오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뉴욕시경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비싼 주거비와 높은 소득세율로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인구 증가 추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70만여 명이 타주로 이주했는데요. 이에 더해 과반수에 넘는 주민이 타주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주 엑소더스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7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타주로 빠져나갔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20만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은 이 같은 현상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높은 주거비와 계속되는 세금 인상, 줄어들고 있는 취업 기회 때문입니다. The cost of living, the opportunity for employment, it seems like it's getting a little bit more difficult, maybe more competitive, so salaries aren't the same for them, so they're moving out to where the cost of living is much lower, and they can stretch their dollar a little bit more. 보수 성향 주민들은 지나친 진보적 정치 분위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People come here, yeah, to live the California lifestyle, but then sometimes it's too laid back for individuals, you know, or too liberty or liberal or whatever, if that's the word. And so people realize that, like, and then it just freaks them out because they thought it's like this paradise lifestyle, but really it's not. 이탈 현상은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시킬 것이란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53개 연방 하원 의원석 가운데 최소 한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하원 의원석 축소, 그리고 연방정부의 정치적 발언권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UC 버클리 정부행정연구소는 지난 9월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타주로 이사를 최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주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인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구직자들과 대기업으로 몰리는 희망자들 때문에 뽑을 인재가 없다는 로컬 기업의 입장 차이가 취업난 해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한국 정부의 인턴십 사업을 통해 취업한 한인 청년의 취업률은 34.3%. 취업을 했다 해도 6개월간의 인턴십 기간을 채우지 못한 중도 포기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한국 각 정부기관들은 해외 인턴십과 취업 프로그램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사업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더라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유학생 신분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OPT 비자라는 걸 받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OPT 비자 기간 1년인데 그 이후에 기간을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1년 갖고는 경력으로 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 주변 유학생 분들은 1년만 하고 돌아가긴 아쉽다 해서 그냥 취업을 미리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해결과 영구적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 오면 바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스피킹 연습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기 전에 취업자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준 다음에 해외 취업하는 곳으로 보내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 기업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한인 청년들로 인해 현지 한인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현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은 대부분 큰 그 주류 시장의 큰 기업을 선호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전 매칭이 돼서 오시더라도 그 불과 그 몇 달 근무를 하다가 바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험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렇게 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수월한 그런 한국 청년을 더 취업을 선호를 하게 됐죠. 한인 구직자와 한인 기업의 엇갈린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한인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회원사 1모국 청년 취업 캠페인을 시행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선입견 타파와 한인 청년 불황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이 한국의 취업난 해결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선 기업과 청년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맨하탄에서 펼쳐지는 베테랑스 퍼레이드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하탄 5에비뉴에서 진행되는 제100회 베테랑스 퍼레이드 개막식에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직후 매디슨 스퀘어 파크에 있는 이터널 라이트 메모리얼 기념비에도 헌화할 예정입니다. 예비역 육군 장성인 로리 서튼 전 뉴욕시 보훈국장이 2021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온건파로 평가되고 있는 로리 서튼 전 보훈국장은 그의 온건한 성향이 진보 세력이 주류인 뉴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장 선거는 스트링거, 존슨 외에도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 보로장,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 등이 유력한 예비 후보들입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5일 본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시 공익공호관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470만 명 중 15.15%만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조기 투표에서도 뉴욕시 총 유권자 1.3%인 6만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뉴욕시 선거 방식을 변경하는 주민투표 참여율은 더욱 저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머 쉐이 뉴욕시경 국장 내정자도 헬멧 착용만으로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4세 미만의 자전거 이용자만 헬멧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 35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